하겠습니다. 이게 방금 아! 그 저희가 단어절마다 그 인민들에게 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공연에 오신 관객분들에게 떡을 제가 드리는 건가요? 혹시? 아 그렇습니까? 아 방금 전에 아 두 개를 하고 소개를 하도록 네, 하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다음 곡 동행이란 곡을 할 건데 2020년 6월 14일 오늘은 재능 콘서트에 오소연 누나의 공연에 돌아왔다. 앞에 단편선이라는 모르는 산에서 노래를 불렀다. 떡을 줘서 좋았다. 오늘의 얘기였군. 그리고 오늘 함성을 지르시면 안 됩니다. 저는 지를 건데.
사람들이 많아. 두 번째 날에는 당시에는 상수동에 있었던 재민공작소에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음반인 처음으로 만들었던 정규 음반인 100년이라고 하는 음반이 있었는데 그거에 이제 수록된 두 곡을 아니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 안 부른 지가 한 몇 년 된 거예요. 진짜 소독차는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 쳐봤는데 오늘 처음 쳐봤는데 한 2시간 전인가 처음 쳐봤는데 마지막으로 연주한 게 진짜 한 처음 한 16년, 17년 뭐 이랬던 것 같은데 5년 만에 처음으로 연주해봤는데
처방님도 곡이 너무 좋은 거 같아서 와 진짜 천재구나 전화했었으면 안 된답니다. 제가 동행은 옛날에는 밴드 할 때 상당히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요즘 제가 이제 밴드 할 때는 곡이 다 시끄럽고 빠른 곡들이 다 진짜 힘들거든요. 근데 이거 하면 좀 쉴 수가 있어가지고 약간 노래였는데 오늘은 약간 왠지 잘 모르겠지만 발라드 킹이 되고 싶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. 약간 정서적으로 그래서 약간 발라드 어쨌든 뭐 여기 빼곤 발라드 같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막 뭐 이런 거 말고 막 앞에 내 봄처럼 밤바람이 이런 발라드 같지 않습니까? 다음 곡은